어느 시대나 사람들은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면 대단한 기대와 또 부푼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는 우리에게 냉혹하게 교훈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도자는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실망만 안겨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불란서 혁명이 터지고 나서 눈부실 정도로 두각을 나타내었던 젊은 지도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입니다. 그가 등장한 것을 보고 유럽은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흥분하던 사람들 가운데는 26살 먹은 천재 음악가였던 베토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나폴레옹을 존경했습니다. 자기보다 한 살 위이지만은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참 등장했다는 것은 그 가슴을 부풀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나폴레옹에게 뭔가 참 존경과 감사의 뜻을 좀 전하고 싶은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는 교회 한 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제목도 보나 빠뜨라 교향곡, 나폴레옹의 이름이죠. 보나 빠뜨라 교향곡이라고 명명을 하고는 5년 후에 나폴레옹에게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소식을 들으니까 나폴레옹이 드디어 황제에 즉위했다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베토벤이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났어요. 너무 실망한 나머지 자기 교향곡 표지에 보나 빠뜨라라고 하는 이름을 쓴 표지를 그냥 찢어버리고 소리를 이렇게 질렀어요. 그 사람도 속인에 지나지 않아 자기 야심을 채우기 위해서 황제가 되다니 실망해서 하고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교향곡 이름을 바꾸었어요. 심포니아 에로이카 바꾸고 제2악장을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장송행진곡. 17년 후에 나폴레옹이 세인트 헤레나에 가서 유배생활하다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때 베토벤은 자기 교향곡 나폴레옹에게 바치려고 하던 그 교향곡을 손질하면서 나는 이미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을 내다보았어. 그렇기 때문에 제2악장을 장송행진곡이라고 썼어. 그랬대요. 실망한 이제 하나의 반응이죠. 뭐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면 세상에 등장했던 많은 왕, 많은 통치자 우리에게 결국 안겨준 것은 실망, 허탈감 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펴놓고 읽은 말씀에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저분만이 인류와 기다리는 진정한 왕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은 로마 아니었습니까? 예루살렘에는 로마 정부가 파송한 빌라도를 위시한 지도자들이 와 있었죠. 아마 제가 상상을 하니까 그래요.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모든 백성들이 그를 향해서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는 보고를 아마 받았을 거예요. 그 보고를 받은 빌라도가 술잔을 들고 마시다가 너무 우스워가지고 막 배꼽을 쥐고 웃다가 술잔 다 쏟았으리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왕이냐, 그게 어린 나귀 새끼 타고 오는 그게 왕이라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린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는 문을 놓고 인류가 기다리는 왕이요 구원자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엄숙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만이 진정한 왕이요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원자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앞 시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은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조용하게 하루를 쉬시다가 그 다음날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구해서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야 되겠다 한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제자를 심부름 보냈어요. 나귀를 좀 구해오라고 보냈죠. 마태복음에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끌고 왔어요. 그 나귀 새끼 위에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얹고 예수님을 올라앉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니까 그 길에 자기들 옷을 펴기도 하고 카페트 대신에 말이죠. 펴기도 하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방으로부터 또 세계 도처로부터 수많은 군중들이 와 있었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말을 듣고 너나 없이 막 달려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3일 만에 살리셨다는 그 충격적인 소식이 이미 쫙 퍼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오신다 하니까 막 호기심 반 또 흥분해가지고 뭔가 일이 터지나 보다 하고는 모든 사람이 다 뛰어나가지고 제자들이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니까 막 다 같이 들떠가지고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여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종려나무는 평화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안겨주실 분,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분으로 그들은 기대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대로를 따라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3년간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3년간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공적으로 신분을 노출시킨 일이 없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네가 누구냐 신분을 밝히라 하고 따지고 들었을 때도 자주 있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시고 인자라고 하는 약간 모호한 용어를 쓰시면서 대꾸를 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는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그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일부러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셨어요. 7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빙경대고 이렇게 말을 했죠. 아니 세상에 좀 나타나서 세상에 무슨 큰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면 왜 숨어다니냐? 스스로 자기 정체를 밝히고 당당하게 맞서지 하고 형제들이 빙경거렸을 때 예수님은 나의 때는 아직도 이르지 아니했다 하시면서 그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자들과 오붓하게 한적한 곳에서 만나면 그때는 자기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자기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인류의 구원자요 왕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기를 원치 아니하시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이제 태도를 바꾸신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자기가 다윗의 자손이요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그냥 공포를 하신 셈입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요 예수님 자신이 이니시아티브를 지고 이미 행동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왜 예수님이 갑자기 저렇게 태도를 바꾸시나 이해를 못했는데 16절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야 비로소 그 이유를 알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태도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 왕이여 하고 소리 지를 때 예수님은 그들의 입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 군중들 대다수는 3, 4일 후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폭도로 변할 것을 빤히 하시면서도 그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영접하는 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자기 자신을 이미 공개하시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어린아이들까지 합해가지고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고 막 외쳐댔습니다. 그것을 보고 흥분한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곁에 와가지고 따지고 들었으나 당신 저 소리 못 들어요? 입 좀 막도록 해요.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도록 내버려 둬요. 입 좀 다물게 하라고. 예수님 보고 그렇게 대들었죠. 그럴 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 하셨어요. 저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아니하면 여기에 있는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그랬죠? 그래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인류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그를 환호하지 아니하면 돌이라도 소리를 지르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도를 바꾸셨을까요? 그것은 한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죠? 선지자 하면 뭐 이사야, 예레미야나 알지 스가랴 하면 잘 모르잖아요. 저 뒤에 돌아가면서 보면 한 10장 정도 예언을 한 어떻게 보면 무명의 선지자 중에 하나죠. 그 선지자가 자기 예언한 말씀 가운데 지극히 작은 한 모퉁이, 딱 한 절이요. 한 절에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인용이 되어 있는데 15절이죠. 이는 기록된 바, 이는 기록된 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이 말씀은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에서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는 스가랴 9장 9절과 비교하면 조금 내용이 표현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스가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수백 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었어요. 이 말씀대로 그는 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스가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 가운데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입성하신다는 것을 기록했다면 자기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주님은 생각하셨어요. 지금은 공포 분위기입니다. 유대 나라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기회 있으면 잡아서 처치하려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느냐?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위해서 그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한 가지 이유를 더 든다면 이제 예수님은 며칠 후에는 십자가에서 처형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처형되기 전에 그는 분명히 하나 밝힐 것이 하나 있었어요. 분명히 밝혀야 될 것 하나 있었습니다. 특별히 자기를 죽이는 유대나라 지도자들과 유대나라 백성들에게 죽기 전에 분명히 밝혀야 될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자기들이 누구를 죽였느냐 하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십자가에 자기를 죽일 때 한 가지를 분명히 알고 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처형하는 것입니다.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신분을 분명히 노출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그가 세상의 왕과 비교할 때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오늘 이 사실을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아마 한 세 가지 정도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입니까? 세상의 지도자들과 어떤 점에서 다르신 분입니까? 첫째로요,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입니다. 겸손하신 왕. 스가랴의 예언에서 특별히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귀의 사이즈에 특별히 우리의 눈을 돌리도록 합니다. 제가 스가랴 9장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나귀의 사이즈에 특별히 우리의 관심을 끌도록 그렇게 예언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고의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 둘을 보내면서 나귀를 구해오라고 그랬잖아요. 제자가 나가서 나귀를 구해왔는데 어미 나귀를 끌고 왔어요. 어미 나귀를 끌고 왔는데 그 어미에게 새끼가 한 마리 따라온 거예요. 아마 좀 꽤 큰 새끼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나귀는 원래 사람을 태우는 짐승이니까 예수님께서 타신다면 어미 나귀를 타야 정상이죠. 그러나 고의적으로 예수님은 어미 나귀를 옆에 제쳐놓고 새끼 나귀를 타셨어요.
새끼 낳기 한동안 고생 많이 했죠.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예수님 타셨어요. 그럼 왜 나귀 새끼를 타셨는가? 분명히 스가랴가 나귀 새끼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이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셨다,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스가랴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는 겸손한 왕이시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셨다. 겸손이란 자신의 높음을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의 처지로 자신이 내려앉아 함께 울고 함께 웃기를 기뻐하는 마음가짐 아닙니까? 이게 겸손이거든요. 그런 마음 때문에 사람을 거칠게 대하지도 아니하며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면서 사람과 가까워지는 온유함이 나오지요. 우리 예수님 이런 왕이십니다. 겸손하시기에 온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죠? 예, 겸손하고 온유해요. 온유하면 겸손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 인생 여정이라는 게 짧으면서도 참 길지 않습니까?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얼마나 멀어요? 멀리서 볼 때는 탄탄대로같이 보이지만 가까이 가볼수록 얼마나 그 길이 험하고 좁아요? 10대가 인생을 볼 때는 참 그 인생이라는 것은 온통 재미투성이요, 행복 그 자체인 것처럼 보이지만 20대 들어가서 보는 인생길이 조금 달라 보이고 30대, 40대, 50대 들어가면 그 인생길이 얼마나 험하다는 걸 우리가 다 느끼지 않아요. 그러므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사람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두 두 가지 짐을 지고 있었어요. 죄와 사망이 주는 영적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가책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사시나무 떨듯이 만듭니다. 밤낮없이 그 고통 속에 우리는 매여서 살았어요. 게다가 우리 모두가 인간이기 때문에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의 짐을 다 지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발견하고 예수 믿고 거듭난 다음에는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짓누르는 짐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사망의 공포가 우리에게서 떠났습니다. 죄의 가책과 죄의 형벌이 우리에게서 물러갔습니다. 그러므로 그 짐은 우리에게서 물러갔다고 할지라도 하나 무거운 짐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인생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놓고 걸어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피곤할 때도 많죠. 슬플 때도 많죠. 상처 입을 때도 많죠.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도 많죠. 고독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물론 기쁠 때도 있습니다. 신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길은 아무튼 힘들고 수고와 슬픔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과 같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겸손하신 왕이 필요해요. 그분이 내 곁에 있어 주셔야만이 내가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다가 이 무거운 짐 지고 갈 수 없으면 내 짐을 함께 지고 갈 수 있는 겸손한 왕이 필요해요. 겸손하신 하나님이 필요해요. 내가 가다가 쓰러지면 조용히 와서 왜 쓰러졌느냐고 따지기 전에 나의 팔을 붙들고 이렇게 세워주면서 내가 있지 않니 같이 가자 하는 그 겸손한 왕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이 어린 나귀를 타고 내 가까이 다가오시는 겸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계세요? 물론 그분은 지금 굉장한 곳에 계십니다. 어디 계세요? 승리하신 왕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 영광은 너무 찬란해서 사도 요한이 그를 보았을 때는 죽은 자와 같이 아예 혼쭐이 나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땅에 거꾸러진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납니다. 그 머리털은 양털처럼 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은 큰 우레 소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광 중에 계시는 만유의 통치자로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 앞에 다가갈 때마다 예수님에게 내 마음을 쏟아놓을 때마다 우리를 찾으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무시무시한 예수님입니까? 나는 철인하고 나서 4,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내가 부를 때마다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은 그렇게 무시무시하고 막 광채가 나고 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이건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어떤 분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항상 인도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실 때는 낙이 타고 오시는 낙이 새끼 타고 오시는 겸손하신 그분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군마에 올라앉아 호를 들고 멜관을 쓰고 많은 군사들의 호의를 받고 오는 왕 앞에는 아무도 접근 못합니다. 그러나 낙이 새끼 타고 오시는 예수님 곁에는 어린애라도 가서 예수님 톡톡 두들겨 볼 수 있고 예수님 옷자락을 잡고 잡아당길 수도 있는 그런 분 아니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런 겸손한 왕이십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예수님 찾을 때마다 이 예수님을 만나요. 겸손하신 예수님, 온유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면 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답답하고 어떤 때는 참 살고 싶지 않다는 그런 이상한 기분에 빠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때마다 예수님 찾으면 내가 내 옆에 있지 않니 하면서 다가오시는 분은 바로 겸손하신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어떤 예수님이요? 아마 저와 여러분 다르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예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 보면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누가? 그 예수님이 나를 밀어주시네. 에? 또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뭐하세요? 손 내미시네. 똑같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지치고 고나여 쓰러질 때 내게 손 내미시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주님 만나는 시간 이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 무거운 짐 지고 계시죠? 답답하죠? 지쳐있죠? 고독하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낙이 새끼를 타고 죽음의 현장인 줄 알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가시던 그 주님이 오늘 나에게 찾아오시고 내가 내 곁에 있지 않냐 하고 말씀하시는 거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음성 듣고 살아야지 맨날 그냥 허공을 치듯이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너무 험하고 악해요. 우리 힘으로 도무지 이겨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 내 곁에 계시는 그 힘 가지고 그 배짱 가지고 그렇게 그것 때문에 병상에 있는 어느 선교사 부인처럼 그 믿음 때문에 남이 우는 자리에서 웃을 수 있고 남이 불평하는 자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어떤 왕이십니까? 희생하시는 왕이십니다. 율법에 따르면 제사에 쓰는 짐승은요 멍에를 메고 한 번도 일을 해보지 아니한 것이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때는 이미 멍에를 메고 밭갈고 농갈고 한 소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 나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은 나귀는 원래 사람 싣고 다니는 짐승이거든요.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아니한 나귀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한 어린 새끼를 타고 가셨을까요? 자기가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올려놓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태우고 가는 짐승도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아니한 짐승을 타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를 향해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나라 유명한 사학자의 말을 보면 유월절을 당할 때마다 유대나라 각지에서 아니면 세계 도처에서 200만이 넘는 군중이 모여가지고 뭐 북새통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제사를 드릴 수는 없어요. 10명 단위 아니면 20명 단위로 팀이 되어가지고 짐승 하나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때 성전 안에서 희생되는 짐승의 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25만 한 6천 마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짐승들이 피를 흘리고 제단에서 제물로 바쳐지는 것입니다. 이 약물이들, 이 짐승들은 유월절이 있는 그달 10일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전부 끌려 들어갑니다. 바로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그날입니다. 그 수많은 짐승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끌려 들어가서 따로 설치된 특별 구역에서 기다리다가 그달 14일 되면은 한꺼번에 다 죽임을 당해서 그 제물이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던 그날 그 모든 양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어린 양들, 이 제물들 중에 가장 위대한 어린 양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할 때 이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셔서 드디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가 마지막 유월절 양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자기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희생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대속의 제물이었습니다. 대속이라는 말 잘 기억하세요. 대속입니다. 대속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의 고통을 대신 당함으로써 그 고통에서 풀어주는 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나의 고통, 나의 형벌, 나의 저주를 대신 받아주시고 나를 거기에서 해방시켜주시는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 이 모든 제사를 드릴 때마다 피 없이는 드릴 수가 없었고 피를 흘리기 위해 수많은 양들이 또 소들이 죽었는데 죽임을 당할 때마다 주인은 와서 그 양, 그 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했어요. 안수를 하면서 드디어 양은 주인의 모든 형벌과 고통과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의 죽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는 그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 모든 죄를 그에게 다 짊어지었고 내 모든 고통과 하나님의 저주를 그에게 다 인계했습니다. 당신이 짊어지고 죽으시오. 당신이 다 짊어지고 죽고 나는 살아야 되겠소.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죽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요.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서 대속의 제물이라고 그럽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리하려 하십니다. 저가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나니 바로 이것이 대속의 죽음이요. 이 죽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셔서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도 죄짐을 벗지 못하고 있는 형제자매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이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손에 여러분이 죄의 짐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어떤 죄책감 때문에 짓눌려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예수님 희생해 주신 주님을 만나서 그분으로 인하여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왕이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0절 잠깐 보실까요? 아니요, 24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다시 한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한 아로이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 많은 열매가 뭡니까? 세상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영원한 저주를 받고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다시 32절로 넘어가 보세요.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면, 이 말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면, 그 다음에 승천하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그날에 모든 세계 사람을, 온 세상을 자기에게로 이끌겠노라, 구원하겠노라 하는 말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9절 넘어옵니다. 19절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반대하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바리새인들이 서로 한 말이 있어요. 온 천하의 사람들이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고 소리를 지르고 흥분하니까 저희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벌지어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너희들의 계획이 다 쓸데없다. 보라! 다 같이 큰 소리로,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다시 한번,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가끔 마귀도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영원한 진리가 되어버렸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온 세상이, 열방이 예수님을 쫓는 날이 온 것입니다. 온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날이 온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진정한 화해도 없습니다. 민족끼리, 이웃끼리, 빈부 사이에, 흑백 사이에,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틈이 갈라진 이 틈을 하나로 메꾸어서 한영대, 영원한 나라, 영원토록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구원을 주신 분은 이 세상에 어떤 왕도 황제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임금도, 어떤 유능한 사람도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 준 사람은 없습니다. 인류의 평화와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갖다 준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구원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이 구원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볼 때마다 가슴이 뛰는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 다음에 정말 가슴이 뛰는 말이 나와요. 따라하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런 세상, 이런 영원하고 행복한 지상의 낙원을 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겠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분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분입니다. 할렐루야. 겸손하신 왕, 희생하신 왕, 구원하신 왕, 이분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가는 자여,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쉬어라. 너 마음이 몹시 무겁지, 피곤하지, 힘들지, 그러나 내 곁에 와 쉬어라. 사랑하는 자야, 나는 너를 위해 죽었노라. 너를 너무 사랑해서 죽었노라. 내 품에서 진정한 평화를 소유해라. 사랑하는 자여, 나는 너를 구원하기를 원하노라. 영생의 나라로 너를 인도하기를 원하노라. 비록 인생 여정이 힘들고 고달파도 조금만 참아라. 너무 황홀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 내가 그 나라를 내게 주노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겸손하신 주님, 희생하신 주님, 구원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이 음성 들을 수 있기를,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는 이와 같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을 찬송하면서 맞으라고 말합니다. 즐거워하면서 맞으라고 합니다. 그분을 향하여 소리를 높이고 환영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여러분 한 곡 펴세요. 465장, 예, 465장보다 36장을 택하세요.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1절, 4절,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여러분, 나귀 새끼 타고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향하시던 그 주님, 어떻게 찬양해야 오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여러분, 오른손을 높이 들고. 우리가 이 할렐루야를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힘있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죽음의 길인 줄을 아시면서도 자신이 메시아여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던 주님, 오늘 우리를 조용히 찾으시되 겸손한 왕으로, 사랑으로 희생하시는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으로 날마다 시시때때로 우리 가까이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인생길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주님, 우리 날마다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이주님, 우리는 날마다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곁을 떠나지 마옵소서. 시시때때로 항상 주여 그들 곁에 계셔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능력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